하나님 말씀 이사야 3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주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이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성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11시 예배는 제가 설교하지 아니하므로 오늘 일부 예배는 저희들이 계속했던 요한복음을 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를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또 11시 예배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는 뭐 많이 들을수록 좋으니까 또 11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 일부 예배는 구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탄생, 삶, 기적, 순환, 복음에 대한 언급이 이사야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그 중에 오늘 35장에서는 아주 이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지 들어서지 않는지를 이 이사야 35장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좀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7절까지는 복음의 위대한 특권과 귀중한 혜택, 강함, 용기, 보상, 구원의 빛, 이해, 위로, 기쁨 등을 쭉 나타내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여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자, 이 땅에서는 말입니다. 이 사실 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보복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하여 주시고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 그러면 거룩한 자와 불경한 자가 같이 섞여 살면서 거룩한 자와 불경한 자가 같이 섞여 살면서 거룩한 자가 그 불경한 자에게 계속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고난 속에 들어가게 했던 그 불경한 자를 불결한 자를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메시아가 오실 때는 구세주가 오실 때는 뭡니까? 소경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궁금해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와 보라 그랬습니다. 와 보니까 정말 거기에는 소경이 눈을 뜨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있으며, 다리에 저는 자들은 기뻐서 뛰는 다리에 힘을 얻는 것을,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것을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단순합니다. 단순하는데 좀 좋게 단순하면 모르는데 무지하게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 귀머거리를 귀를 열리게 해주시고 장님을 눈을 뜨게 해주셨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주셨으니까 지금도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서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아주 단순 명략하게 그냥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일어서는 것 직접 보신 적 있냐 이 말입니다. 소문에 소문을 들어서 일가 친척 삼촌 넘어가 그렇다는 일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는 들어봐도,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들어봐도, 진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님이 눈을 뜨는 거 봤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거 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기적을 우리에게 행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아니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고 장님을 뜨게 하고 걷게 하고 귀를 열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지, 그 일을 우리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서만을 갖고 그 구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함으로 그 단편만 보고 지금도 아니 신약 성경에 귀머거리가 귀를 뜨게 했는데 왜 지금은 귀를 못 연다고 합니까?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와 보라, 와 봤더니 정말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난 일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쓸모없는 그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장님이 눈을 뜨는 것, 귀머거리가 귀를 여는 것,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것, 그것은 창조입니다. 창조. 앉은뱅이가 그냥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다리의 뼈와 힘줄이 다시 창조가 돼야 됩니다. 창조. 눈이 그냥 눈을 뜨는 것이 오랫동안 눈을 감고 뜨는 게 아니라 이 눈의 시스템 자체를 다시 재창조해야 되는 거 아시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듯이 그 병고침은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그래서 그 창조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일에 장님이 눈을 뜨고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신약이 기록된 다음에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고, 신약에서도 뭐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장님이 눈을 뜨자 뭐라고 했죠?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너가 어찌 보였느냐 할 때 그 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저처럼 눈을 뜬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 장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은 구약의 4천년 동안에도 장님이 눈을 뜬 경우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막 있지도 않는 것에 신앙에 목숨 걸고 있지도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신앙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님이 되든 앉은뱅이가 되든 귀머리가 되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뜻을 추구하는데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는 백성에게 특징은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룩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을 것이고, 그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을 보복하실 것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고, 그럼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 메시아냐?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가 걷게 하고 귀머리와 귀를 뜨게 하는 바로 그 자가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에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5장 이야기는 메시아가 왔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 것인가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이겁니다.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다가 동그라미 껍시다. 대로, 거기에 한 길이 있어, 아주 탄탄한 길이 있어. 우리 메시아가 올 때는 거기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길을 시작 거룩한 길이라, 밑줄 한번 보십시오. 대로가 있는데 거룩한 길이라. 그런데 그 거룩한 길에는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걸 믿추게 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또한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즉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여기에서는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로를 어떤 길이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룩한 길은 어떤 자가 못 가느냐? 우매한 자와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라면 오직 구속함을, 즉 구속함이 뭡니까? 죄 용서 받은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거룩한 길이고 대로인데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가 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은 말입니다. 특별히 그 하이에나나 사자같이 굶주린 짐승을 봐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그들은 본성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을 보면 그들은 양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누웠대가 쫙 갑니다. 누웠대가 가면은 그 누웠대 사이에 있는 그 귀여운 새끼 있지 않습니까? 쟤를 집중 공략하는데 일체의 연민과 불쌍함이라고 눈꼬만큼 찾을 수도 없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어린 누우나 사슴을 뜯어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디에서? 자기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뜯어먹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그 누우의 마음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자기 앞에서 새끼가 뜯겨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자나 하이에나나 이런 짐승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기 때문에 그려져야 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자와 같고 하이에나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인정 사정도 없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도 없는 그런 맹수와 같은 그런 양심에 화인맞은 자들, 그러한 자들은 결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100번 다니고 만 번을 다녀도 그들의 마음속에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 배 채우고 나 유익 없고 뭐 그러면 되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우리 가족 잘 되면 되지,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 천국길 못 갑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는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 구원의 길에는 그런 사자와 같은 맹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에는 맹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성향이 맹수와 같고 내 성향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내 성향이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내 성향이 남을 참 도와주고자 하는 불쌍한 마음이 없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맹수와 같은 더러운 자들은 구원의 길에서 절대 발견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믿어야 구원을 점검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는 세상 사랑과 똑같은, 그렇죠? 적자 생존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적자 생존의 원리가 뭡니까?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 아닙니까? 적자 생존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눈물 좀 흘리고 기도 좀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가 구원의 길을 간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원의 길에서는 그런 자가 발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더라. 그런데 바로 이제 그 구원의 길에 싹 들어가게 되면 그 구원의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시온, 10절에 나오는 시온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승리하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승리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볼까요? 교회는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온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다라고 말할 때 그 교회를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나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나 참된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무형교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형교회는 뭐냐면 우리 삼성제일교회 같은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 그럽니다. 그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차이는 뭐냐면 유형교회 안에는 참된 성도와 가짜와 적그리스도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유형교회는 누구나 와서 이 교회에 어떠한 걸림도 없이 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교회에 앉아있는 게 그것을 구원을 확증해주는 건 전혀 아닌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교회를 몇 년 다녔다는 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유형교회에서 교인일 뿐이지. 그럼 무형교회는 뭐냐? 이 삼성제일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만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5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우리 교회에서의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그 5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50명.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그래서 우리는 무형교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자들만 보이는데 그가 무형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삼성제일교회에 50명 있고 다른 교회도 10명 있고 20명 있고 30명 있고 미국의 어떤 교회도 100명 있고 그러면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무형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무형교인들을 보는데 그 무형교회들의 통칭을 우리 하나님이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승리한 교회라 표현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온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들이라. 그러니까 그게 시온에 이르러 쓴 사람은 그렇게 무형교회, 즉 우리가 지금 유형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그 유형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더라. 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형교회, 즉 구원받은 자들은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왜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탄식이 없는 그런 상태로 될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에는 누가 없습니까? 사자와 맹수가 없으니까.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면 모든 자가 착한 자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좀도 없고 해악도 없고 병도 없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악함도 없고 우리를 인정사정 없이 뜯어먹고자 하는 사자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앉아있는데 내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고민과 우리 집안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안 됐을 때의 그 번민과 고뇌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기쁨이고 무슨 희락입니까?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 35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바로 그게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구원 얻기를 원하지만 그들 삶에서는 실제적으로 거룩함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천국을 희망하지만 그 사람들은 회개하는 심령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거룩하지 않는 자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천국 가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선택된 자는 적을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많은 자들은, 아니 대부분의 자들은 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거룩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들이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면은 사기꾼도 있을 것이고, 천국 가면 가늠한 자도 있을 것이고, 천국 가면 살인자도 있을 것이고, 그 천국이 천국입니까? 아니죠. 또다시 거기서 거룩한 자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다 못 갑니다. 가기를 원해도 다 못 갑니다. 만약에 내가 이 상태로 천국 가면 천국은 사기꾼의 도구로 말미암고 말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거룩해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내리친 거 알고 계십니까? 천국은 그런 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자가 들어가면 거룩하게 살던 성도들이 또다시 거기서도 핍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와 귀신의 수작을 들어가면서 숱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구와 인간의 욕정에서 살던 사람이 천국 가면은 내 속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또다시 천국은 하나님과 마귀와 귀신이 뒤섞여 사는 곳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천국을 가기를 원하나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된 안도감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럼 거룩이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쓰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항상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보고 내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여기서 탈락된 자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하시고 천국길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은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일치해야 됩니다. 마음과 삶, 특별히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를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속에 우러난 진실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거룩하지 않냐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가짜로 판명나고 맞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즉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지만 그 혀를 제갈 먹이지도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고 있는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니까 내 행위가 주님의 법도를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왜?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은 너의 중심을 보고, 너의 중심을 또 어떻게 보느냐? 그 하나님의 법도가 너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너가 참으로 중심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보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나와요.
설교 들을 때 듣습니다. 아, 예배가 끝나갑니다. 그리고 딱 나가면은 하나님의 법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을 알고 믿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잘하는도다. 그 다음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것들은 귀신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귀신도 한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합니까? 한숨을 쉬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면 아무것도 변화도 없고 내가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과 달라질 것,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이라고는 식사할 때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때 야고보가 지금 저 천국에서 내려와서 야 허탄한 삼성제일교회 사람들아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줄 아느냐? 없어 이것들아. 그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있냐? 뭐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형태가 우리 인간에겐 작게 내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 사랑이 무한광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실함이 그렇게 무한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사랑함과 거룩함을 추구함과 가난한 자를 돕는 마음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게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 중입니다. 무슨 기도 중입니까? 제가 지금 이 직장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 중입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있습니다. 무슨 기도 중에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등록할지 말지를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자매랑 결혼해야 될지를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까지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뜻 안 할게 줍니다. 하나님 무슨 부채도사입니까? 가라. 그 여자 맞다. 그 여자 등에 점이 두 개 있는데 바로 그 여자야. 그렇게 부채도사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부채도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악하고 불합리한 것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선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자매가 너의 아내다 그 형제가 너의 신랑이다 그러한 것들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베드로가 자녀가 있었겠지요. 베드로가 자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결혼했으니까. 그럼 베드로가 우리 자녀를 어떤 대학에 보낼까요?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과연 그걸 베드로가 기도했을까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이삭이, 야곱이 내 딸을 누구랑 시집 보낼까요? 내 딸을 누구한테 보낼까요? 우리 아들을 어느 곳에 취직시킬까요? 그러는 걸 성경의 저자들이 기도할 것 같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괜히 하나님 뜻 발견한다고 해서 내가 이사를 가냐 마나 그런 거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네 임의대로 하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그리고 그 결과는 너가 책임져라.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시니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 딱 가면은 좌로 갈까? 아니, 막다른 골목이 아니죠. 두 갈래 길로 가면 좌로 갈까? 우로 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침을 택 뱉고 딱 하면은 왼쪽이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닙니까? 왜? 불안하니까. 어릴 때는 침을 의지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의지하여서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가든지 여러분이 인도를 가든지 여러분이 동남아를 가든지 여러분이 미국을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국에 갈 것인가 동남아 갈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안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근데 꼭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 실천 안 하고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앞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하지 않고 대한부채교 장로교 이렇게 해야 돼요. 하도 물어보니까 목사님 지금 제가 이사 갈까요 말까요? 나한테 묻지 마. 나랑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는 무당한테 물어보면 될 거야.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참다운 말씀의 종교를 갖는 것이지 이게 믿겨지지 않고 자꾸 선택할 때 이겁니까 저겁니까 물으면 무당 종교 갖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첫 번째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는 게 뭡니까?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도 미워한다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쁜 짓 하는 것, 죄, 불의, 마귀는 미워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그럼 또한 거룩의 또 무엇입니까?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걸어오신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완벽하게 보고 배울 수 있는 롤 모델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배우라.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잠깐 말씀합니다. 주님은 겸손하죠.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정이 있죠. 우리 주님은 신앙에 대한 독특한 사랑을 가지고 있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몰돌이 골두하지요. 우리 주님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하고 계신 걸 여러분 보시고 계시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하나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사람을 향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자비와 인내를 보이셨던 것을 알고 계시죠. 여기에 비해서 사자는 어떻습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지요. 사자는 어떻습니까? 남이야 먹든 말든 자기가 뜯어먹죠. 사자는 어떻습니까? 인정사정 보지 않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가깝습니까? 사자에 가깝습니까? 남을 뒤에서 얼마나 씹어댑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랑 앉아가지고 야 모여봐라. 야 걔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야 나 진짜 걔 생각 짜증나 죽겠는데? 야 왕따 시키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죠? 누가 하는데? 마귀가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닮았습니까? 마귀 닮았습니까? 사실대로 이실 짓고 하십시오. 마귀 닮았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이 제자래. 속에는 마귀가 들었으면서. 그리고 셋째, 거룩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쓰여졌다는 것을 바로 거룩이라 말합니다. 새 언약은 성화된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리고 33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깊숙이 새겨져서 그 마음이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하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야 될 다섯 가지 길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쓸데없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요 마음 다섯 가지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왜? 그게 내가 천국 백성을 확증받은 길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겁니다. 즉 계속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무엇을 발견하냐?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본성적으로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일치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의 뜻이에요. 아, 나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거룩한 영혼들은 언제 기뻐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묵상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였는데 내가 구속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보고 싶은 아버지, 보고 싶은 어머니, 보고 싶고 사랑스러운 사람, 그 사람을 묵상할 때마다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지금 사우디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제 연말에 우리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가 온다는데 아버지가 오실 때 얼마나 기쁠까? 또 오실 때 그냥 오시겠어? 선물도 사고 오실 텐데 우리 가족이 얼마나 기쁠까?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집에는 그 아버지가 와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 옆집에는 재밌는 게 무엇일까요? 게임이나 하고 있어야 재밌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들은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아들은 그 아버지를 가장 느낄 수 있는 이 예배 시간과 성경 공부와 기도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닌 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의무적으로 들고, 아들이 아닌 자는 성경 공부를 의무적으로 하고, 아들이 아닌 자는 기도의 자리를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왜? 너무나 지겹기 때문에. 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할 때마다 기쁠 것이고, 아들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할 때마다 지겨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어떤 점이 닮아있는지를 주의깊게 살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기질, 성향 등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지를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짜증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남들 사기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등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헐뜯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예수님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닮았다고요? 아니죠. 세 번째,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 말씀이 일치하는지를 보십시오. 만일 성경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치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게 딱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악한 자들을 미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말 공의를 사랑하기 쉽습니까? 다른 연약한 자를 건져내고 싶습니까? 지옥 불꽃에 가는 내 자녀와 내 식구와 내 형제들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킬까, 그런 것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항상 합니다. 왜? 그게 죄의 기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의 기본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룩한 사람의 마음과 삶에 닮아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보십시오. 에녹은 어떻습니까?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중에 경건한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고 모세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과 비슷합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맞아 맞아 바로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고 침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죄에 대한 회개를 했는지 침상이 띄어지는 것처럼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했습니다. 맞아 맞아 나도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이 울렀느냐. 나도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 내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죄가 나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회개하였느냐. 내가 다윗과 똑같다. 그런 적 있습니까? 아니요. 아, 다윗과 나는 다르네. 다윗이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뼈가 으스러지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맞아 맞아 나도 죄를 짓고 얼마나 고통 속에서 울며 불며 뼈가 어긋난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회개를 했지. 맞다. 나도 다윗과 같구나. 그런 적 있나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나는 위인이 여러분처럼 보여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노아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분들은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과 그들이 잘 모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사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아브라함 따라가려면 그냥 티끌만큼도 못하는구나, 아이고 나는 다윗과는 정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여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신약시대에 참된 성도는 구약시대 성도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무엇에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더 뛰어나야 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과 닮아 있습니까? 서울대 가려면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과 다 닮아 있죠. 연고대 가려면 연고대 갈 실력들이 다 비슷하게 닮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 들어가려면 그 대학 들어가면 실력들이 다 비슷한 거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백성들과 성향이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였으며 전적으로 서로를 사랑하였고 죄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향이 여러분이 나타나십니까?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 됐습니까? 둘째,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어떤 삶이 닮아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셋째, 그리스도의 삶과 셋째,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넷째,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에 등장한 거룩한 사람들과 마음과 삶이 닮아있습니까? 다섯째, 여러분이 천국에 가 있는 백성들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성향이 같습니까? 이걸 딱 가지고 이 종이를 딱 가지고 오늘 설교안을 가지고 항상 컴퓨터에 붙이고 지에 붙여가지고 항상 묵상하십시오. 내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거룩한 길로 가고 있는지 거룩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묵상하고, 오 주님 나는 도저히 거룩한 길에 가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보십시오. 그리고 목사에게 양육을 받으시고 그가 거룩한 길로 가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한 길로 가야 힘써야 비로소 거룩한 길로 간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몸을 부득부득거리며 그 길을 가고자 내 몸을 처복종시키는 것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다른 말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만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 들어간다. 그것은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것은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라. 그냥 구원은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사랑한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너에게 구원 이루리라. 이렇게 구원 받으면 성경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 아무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한마디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다 구원 받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원 얘기하지 말고 이제 무슨 얘기할까요? 이제 시작. 비전 이야기합니다. 비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무수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먹거리면서 누구도 어려웠었는데 한 가지 뜻을 이루고 가니까 그 한 가지 뜻 속에서 성공을 이루더라. 여러분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라고 말할 때는 설교자가 민망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이 한 가지 소원을 품고 비전을 품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쓰러져 있습니까? 낙담해 있습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시면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런 쓸데없는 설교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구원도 받지 않는 자들. 먼저 구원을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점검할 때 우리 주님께서 비전을 발견했느냐, 너의 꿈이 있느냐, 너의 소원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자아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미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그 길로 가라. 그래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단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소망이 없습니까? 가짜만 가짜만 가리기. 실제적으로 구원의 점검 하나도 안 하고 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거룩한 자인지 묵상도 하나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하고 기준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이나 돕고 사는 게 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나 선에게 남들이나 선한 행위를 베풀고 사는 게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자 합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나랑 닮아 있습니까? 밤마다 밤마다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편을 쓴 다윗의 마음처럼 내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슬프든지 내가 밤마다 밤마다 통곡하고 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아니면은 아침과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에 지쳐 떨어지면서 그렇게 반복하다가 주일날 엉거주춤 교회 나와서 한 번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일주일간을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남들 돕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구원의 백성 되는 게 중요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 가져봐야 뭔 비전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좋게 말해서 비전이지 나쁘게 말, 좀 중간으로 말하면 소원이고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욕망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딱 세워놓고 내가 무엇이 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검찰이 되어 검사가 되어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로스쿨 들어가서 검사가 되어 법조계를 변화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기독교이니까 부끄러워서 하는 소리고 실질적으로는 검사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계와 재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 정치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내가 전과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인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전과자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해야 되는데 전과자가 되기 위해서 물건을 훔치다 나한테 지금 물건을 훔쳤으니까 감옥에 좀 보내주세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은 저 파고다에 있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백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꿈과 비전은 노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백수가 돼야 된다. 왜? 거기는 낮에만 노인들이 오시니까 내가 직장을 가지면은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으니까 나의 꿈과 비전은 백수입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꿈과 비전은 왜 그렇게 좋은 직업만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높은 데 올라가서 높은 데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습니다. 야, 가증한 것들아, 그건 네 욕망 아니냐 임마.
너 소원 이루려고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니냐 임마. 너가 진짜 저 수많은 사람들, 사회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너가 전도하게 해서 그곳에 너가 들어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한다고 앞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저는 치를 떨고 있습니다. 야, 속이지 마라. 너가 네 자신과 여기 있는 성도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여러분, 비전 좋아하지 마십시오. 꿈 좋아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언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나는 총리가 될 테니까 사법고시를 공부해야지 그런 적 어디 있었습니까? 나는 요셉이 나는 단 한 번도 총리가 되는 것을 꿈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언제 간증합니까? 요셉은 그냥 있다가 갑자기 총리가 된 것이죠. 언제 그 꿈이 이루어져서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까? 요셉의 총리는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게 아니고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총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총리가 돼서 애굽을 변화시키고 뭐 이런 놀라운 이야기 안 합니다. 너무나 하찮은 이야기고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중요한 임무, 가장 큰 중요한 특권, 내가 거룩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